월세 바로? 월세는 공중에 돈을 뿌리는 거야. 전세로 갈아타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사실 모르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아, 나라가 어?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텔레비 광고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언니가 요령을 알려줘. 돈 없이, 내 돈 한 푼 없이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활용한다. 얼마 아끼는지 내가 계산해줄까. 눈만 떠도 나가는 돈에 가끔 택시도 타게 되잖아. 밥도 이 모양으로 먹으면서 아끼는 거야. 월세가 50만 원? 돈을 도대체 어떻게 모아? 수진 언니, 저랑 술 마셔요. 왜? 뭔 일이야? 진짜 돈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모으려고 했고요. 근데 월세 내느라 돈이 없어요. 자기야, 월세는 있잖아. 공중에 뿌리는 거야. 무조건 전세를 갈아타야 돼. 돈이 있어야 전세로 갈아타죠. 언니가 나서야 되겠구만. 전세 보증금은 대출 받으면 돼. 대출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 종류가. 돈 없이, 내 돈 한 푼 없이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중버대 100%를 활용한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청약 전세자금 대출 뭐 이거야. 장점이 뭐냐면 내 전세 보증금의 100%까지도 가능해. 근데 뭐 100%가 안 되는 경우에는 80% 정도도 가능하거든. 이자도 너무 싼 거야. 1.2%밖에 안 되는 거지. 1.2%. 그러면 네가 1억 빌리잖아? 그러면 얼마 내면 되니?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되는 겨. 지금 월세 한 50만 원 내지? 그치? 40만 원, 50만 원. 근데 그게 10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내 돈 없이 전세로 옮겨 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자격 되는지 꼭 알아보고 해야 돼. 그러면 자격은 뭐냐? 일단은 연봉이 3,500만 원 이하라야 돼. 그리고 한 달이라도 내가 월급을 다 받은 기록이 있어야 돼. 만약에 저는 언니, 저 너무 조숙해가지고요. 결혼을 어린 나이에 사랑이 눈을 떠가지고 결혼 너무 일찍 했어요. 신혼부부야. 그럼 부부 합산 소득으로 5천만 원이 살아야 되거든. 이런 자격이 된다. 그리고 나이가 여자는 만 34세 이하, 남자는 군복무를 했다면 39세 이하니까 내가 요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진짜 따지지도 말고 이거 꼭 받아야 돼. 내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근데 은행마다 저희는 100%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 근데 어떤 지점을 가잖아. 그러면 저희는 100% 가능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 일단 은행 다섯 가지가 있어. 국민, 우리, 신한, 기업, 농협. 그러면 우리 집 가까운 곳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은행 지점마다 돌아다니면서 100%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 자, 근데 언니 저는 연봉이 이만큼 3,500만 원보다 이만큼 많아갖고 아니 전세 못 받아요 이럴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고. 두 번째 대출로 넘어가는 거지. 그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야.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2.3%에서 한 2.9% 정도까지야. 그래서 이자가 조금 높아. 그래도 3% 미만이면 이게 어디요. 그래도 이것도 괜찮지. 근데 요거는 100%까지는 안 나와. 내가 전세 보증금 필요한 돈의 70%까지밖에 안 나와. 이자가 싼 대신 넌 한 80% 나와야 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그럴 때는 또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넘어가는 거. 대신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3% 한 초반? 이게 은행마다 다 다르거든. 비교를 해봐야 돼. 그 대신 전세자금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와. 좀 정리가 됐지? 자, 그러면 한 번에 또 여기 싹 정리를 언니가 정리를 해주자면 돈 없이, 내 돈 한 푼 없이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중버대 100%를 활용한다. 요거는 발품 팔아갖고 가능한 은행 지점 그리고 가능한 전세집을 구해야 된다. 이거 안 돼. 이러면 다음 대출로 넘어가는 거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데 이거가 70%밖에 안 나오니까 난 80% 필요한데 혹은 이거 버팀목이 나는 연봉이 높고 막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넘어가는데 요것들은 이제 이자가 3% 초반 정도 되고 전세자금의 80%까지도 나온다. 근데 요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각 시중은행에서 다 취급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언니는 카뱅을 추천하네. 왠 줄 알아? 중도에 상환할 때 수수료가 없어. 수수료가 없네. 그리고 이자도 더 싸잖아. 근데 너무 복잡해. 자, 이거 한다고 얼마 아끼겠어요. 얼마 아끼는지 내가 계산해줄까. 전세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로 환산할 때는 한 5만 원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1억에 사라 대출로. 그러면 이거를 월세 보증금 1,000이면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야. 내가 대출을 받아서 1억 대출을 받아가고 전세를 살 때 이자가 제일 비싼 이제 이자를 낸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그냥 일반 전세자금 대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3% 초반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22만 원 정도 이제 이자가 나올 거라고. 근데
월세는 40에서 45만 원이잖아. 그럼 벌써 차액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생기지? 1년이면 얼마요? 240이요. 2년이면 얼마요? 아, 480이요. 3년이면 얼마요? 720만 원이요. 어? 1년만 해도 240이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한테 확정금리로 얼마요? 24%요. 아, 문과 나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란 말이요. 아니, 뭐를 해서 원금이 보장되면서 24% 수익을 낼 거야. 근데 이래도 월세 살게요? 근데 있잖아, 언니가 이래도 월세 살 거 막 이렇게 자꾸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혼내는 것 같아가지고. 어, 언짢은 실수도 있지, 언짢니? 근데 네. 언니가 혼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사실 모르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아, 나라가 어?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텔레비 광고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 내가 당장은 전세자금 대출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1번, 2번, 3번 다 해당이 안 되고 뭔가 힘들어 옮기기가. 그러면 지금부터 언니랑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월세에서 다음에 전세로 갈아탈 수 있게끔 돈도 모으면서 준비를 좀 해보자고. 그러면 되지 뭐. 시간 갖고 준비를 하고 전세로 옮긴 다음에 또 열심히 잘 준비를 해갖고 내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또 넘어가 보자고. 힘내.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나라가 잘못한 거야. 광고를 안 해가지고. 언니, 근데 제가 전셋집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알려주세요. 맞아. 그게 고민될 거야. 어? 전세 1억짜리가 진짜 있긴 한 건가? 전세는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 들잖아. 그래서 언니가 요령을 알려줄게. 일단 월, 화, 수, 목까지는 겁나 손풍을 봐라. 부동산 어플들 많잖아. 막 그런 걸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있잖아. 그런데 검색을 해. 그러니까 일단 지역은 정해야 돼. 내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사당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사당 전세 1억.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들이 막 뜬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물건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보고 막 어머 어떻게 이런 게 1억이야 전화하잖아. 아, 어제 계약이 돼가지고. 아니, 어제 계약됐는데 왜 아직까지 올려놓으세요 이러면, 아휴, 이게 혹시 가계약금 들어왔는데 계약 파기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내렸어 막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야 사장님들이. 그 대신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아, 이 동네가 내가 손품 팔아 보니까 이 동네가 보통 전세 1억짜리들은 아 요런 집들이 수준이 한 요 정도는 나오더라, 저 동네는 어떻더라 라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아 요분은 좀 감각이 있어서 같은 가격인데 집 좀 괜찮고 깔끔한 것만 좀 올려놓으시네, 아니면 이분은 어 스타일이 어 올드하시다 나랑은 좀 안 맞다 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딱 정리를 해. 그 다음에 금요일날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부동산에 전화를 딱 돌리는 거지. 예약 전화하는 거지. 토요일날로 다 약속을 잡아. 그래서 부동산 뭐 한 두세 군데 정도를 돌면서 토요일날 딱 다 집을 보는 거야. 아마 한 사장님당 한 방을 세네 개 정도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그 사장님들한테 요구를 해. 제가 원하는 건 예산은 뭐 전세 1억짜리에 그 다음에 반지하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조건을 다 얘기를 하면 사장님들이 방을 쭉 보여줘. 일요일은 부동산이 쉬거든.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손품 팔고, 금요일은 예약 잡고, 토요일날은 부동산을 가가지고 쫙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찾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서울 중에서는 돈에 비해서 그나마 좀 괜찮다 이런 동네가 남영역 있잖아, 숙대 앞에 남영역 쪽, 아니면은 해방촌 쪽도 괜찮고. 근데 해방촌은 이제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 대신 남산 순환로에 버스가 있어. 그래서 그걸 타면 되고. 아니면 중림동도 괜찮아. 내가 회사가 강북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중림동이 생각보다 이대 가깝지, 강화문 가깝지, 시청 가깝지, 웬만한 데 다 가깝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건대 앞에, 건대 앞도 상대적으로 조금 싸고, 그리고 신림동도 좀 싸고, 그 다음에 교통은 괜찮잖아, 사당도 괜찮아, 시세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리고 살기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지역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뭐 회사 가까운데 나 걸어서 갈 만한 동네가 더 좋아요 하면 회사 근처로 또 알아보면 되고. 그 대신 내가 전세 사는 동네는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동네에 살아보는 것도 좋아. 그 동네가, 아, 이 동네에 대장 아파트가 어디구나,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구나, 어떤 개발 호재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 언젠가 집을 사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당연히 오지. 그런 생각하지. 서울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퇴근할 때 막 그렇잖아. 막 다 한강 막 지나가는데 지하철 타고 지나가고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불빛이 저렇게 많고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한 채 없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 우리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첫 걸음이 뭘까? 그게 바로 청약이야. 그래서 언니가 다음에는 청약 통장 준비해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 기대해. 그렇게 청약을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 청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 그냥 동네 아줌마야 아저씨, 이모, 숙모, 삼촌, 은행원 언니까지도 심지어 다 나보고 청약을 가입하라고 하니까 너무 고민스럽잖아. 그거 언니가 오늘 그냥 아예 딱 공개를 지어주는 거야.